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아침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져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고 제가 이틀 동안 작업실에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극장에 시설 때문에 없어서 갔다 오면 이렇게 소포들이 와 있어요. 소포들이 극장 밖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작업이 끝난 후빈 작업실, 정리되어 있지 않는 작업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이 끝, 하나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작업실이 얼마나 지저분해져 있는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소포가 왔는데, 뜯어볼까요? 뭐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USB네, USB. 그 카메라 카드가 잘 SD 카드가 잘 읽히지 않아서 USB 카드. ES24. 이거는 책이에요, 책.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책이네요. 오늘의 책은 50세부터는 인생관이 바뀌어야 산다. 그치? 인터넷에서 많이 추천이 있어서 추천된 책을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 그리고 올겨울부터는 난로를 피우지 않기로 했어요. 저 화목난로가 있는데 화목난로를 연기가 많이 나고 그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저기 석유 자, 그리고 이 소프트는 제가 아두이노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두이노 조이스틱 모듈이 왔네요. 조이스틱 모듈 조금 있다가 작업실 정리되지 않는 작업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구나. 메이커의 작업실이 항상 깨끗한 건 아니네. 작업하고 나면 엉망이네. 조이스틱 모듈. 제가 아두이노 공부를 하면서 계속 테스트하고 작업할 조이스틱 모듈. 이것도 있네. 얘도 조이스틱이네. 이거는 오락실용 조이스틱인데, 이것도 제가 멋진 그 멋있는 작업을 한번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발하면서. 얘도 조이스틱. 빼면 안 돼. 얘도 조이스틱. 아두이노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조이스틱. 이렇게 오늘 소포들이 와 있는. 예. 소포가 많이 와요. 소포가. 예. 저희 작업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뭐 생각나는거나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이렇게 뭐 부품. 필요한 것들은 부품이나 뭐 이런 책 요즘에는
책. 서점에 나갈 일이 그렇게 시간이 좀 적어 하면은 뭐 서점에 어저께도 서점을 갔다 왔는데 서점을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뭐책뭐 이런 거 필요한 것들 구매를 했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책뭐좀 좋은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구매해요. 바로 이렇게 책 해서 구매하면 이렇게 소포 받는 것도 기다림의 느낌? 뭔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아 이런 것들이 새로운 뭐 선물이 도착하였구나.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 되게 좋은 것 커피 한잔 마시고 좀 지금 되게 조용해요. 6시 정도 좀 넘었으니까 춥고 해가 뜨네요. 바깥에는 아침인데 제가 예전에는 한 1년 전만 해도 나오면 이제 여기다 이제 난로 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 같은 날씨는 뭐 그렇게 좀 쌀쌀하다 하는 정도. 근데 2층은 또 따뜻해요. 2층은 또 온기를 딱 풀어놓으면 따뜻하고. 보실까요? 정리되지 않는 작업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되지 않는 작업실. 아, 여기도 뭐 소포 받은 것들. 이거는 제가 저 위에서 떨어뜨리려 이렇게 여기다가 소포 받고 여기다가 떨어뜨리려면 여기서 이제 주워가지고. 여기도 작업하다가 놔둔 그대로 있고. 여긴 좀 깨끗하네요. 왜냐면 여기 좀 깨끗, 여기는 또 작업 스타일이 틀린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놔둬요. 왜냐면 여기는 제가 저 위에서 그뭐 아두이노나 3D 프린터 공부하면서 기계 관련된 것도 공부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좀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바깥에 이 공간에서 이제 무대 세트를 만들거나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공간이 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철 작업이 없었으니까 철 작업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좀 깨끗하고 여기는 공연에 사용되는 교회 공연에 사용되는 간단한 자동차 그냥 예쁜 자동차를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거고 이거는 무대 세트 이번에 무대 세트 만들면서 사용한 타일 만들 때 사용하는 틀. 이거는 전등 소품. 고물상에서 어렵게 구한 그 옛날 오래된 형광등. 여기는 지금 작화 사용한 재료들, 장갑이나 이런 것들 사용한 재료들.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네요. 원래는 여기 이 저기에 있는 그 작업대들이 다 나와서 저 바깥에 이제 이렇게 벽에 딱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밖에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작업대들 다 안쪽으로 지금 다 이렇게 꾸깃꾸깃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다음에는 뭐좀더 넓은 공간에서 이 있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쫙 펼쳐놓고 세팅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저 이동을 안 해도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다 꼬기꼬기 집어놨습니다. 이제 다시 바깥으로 원상복귀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바인더, 뭐 핸디코트 작업하기 위한 것들, 깔때기 쓰다가 집어넣은 뭐 부, 헤라, 본드 이런 깡통들 작업하기 위해서 사용한 깡통들 그리고 방염액. 코팅에 이렇게 사용하다가 놔둔 붓 그리고 여기 도면도 있고 여기는 알료 이것도 바깥으로 이제 옮겨서 빛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안에도 공간이 좁다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놨다면 저 문을 열기 위해서 몇 번을 열었다 닫았다 이것을 치웠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소품 사용했던 것들 테이블
이제 짐을 상차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을 막 이제 위에다가 세트를 싣고 실어놓고 이랬던 그런 세트들. 바깥에 한번 볼까? 네, 밖에 이제 텅텅 비었죠. 세트를 실어 놓았던 슬라이딩들 이렇게 저런 테이블도 원래는 한쪽 면에 다 이렇게 비치를 해야 이렇게 있었는데 이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한쪽으로 몰아놓은 이제 청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하고 남은 합판 쪼가리들, 합판 작업장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뭐 빨리 짐을 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지는 않았네요.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지저분한 건 아니고 그냥 아무튼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작업 공간 자체도 작업 공간이 또 중요한 부분이다. 작업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정리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오늘은 작업을 끝난 뒤에 작업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난장판일까? 아니면 뭐 어떨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또 설령 조금 재미가 없었더라도 메이커의 그 힐링 방송, 즐거운 방송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시간적인 게 되면 제가 아까 보여준 아두이노나 3D 프린터 이런 거 작업하는 것들 좀 영상으로 좀 이렇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까 소포한 거 꺼낸 거 회의 테이블도 있네요. 아쉬우면 아직 이거는 하다가 지금 계속 이건 이제 조만간 해야죠. 제가 이제 자작 자동차, 전동차, 뭐 모터 관련된 것들 이런 거 영상으로 지금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조금씩 끊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아무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좋은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